많이 연습됐네. 그래도 많이 파악됐네. 첫 마디부터 망했음을 느꼈어요. 근데 이게 요 순서 요 폼대로 그대로 가나? 그건 가봐야 알아요. 그치? 거의 인트로만 하고 중간 건 안 할 그게 많은데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절을 두 번 반복하고 나서 이제 키업이 됐잖아. 네. 키업 되면서 이제 뭔가 조금 특색 있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정말 실전에서도 할지 안 할지는 내일 가봐야 하는 거지. 됐어. 이제 시작하면 돼. 네, 정신 차리고. 네. 할렐루야. 우리가 손뼉 치며 우리의 기쁨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. 세상을 넘어. 근데 승아가 드럼을 한동안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못 쳤잖아. 못 친 기간이 좀 꽤 길었잖아.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아직 감이 조금 살아 있어서 참 다행인데 뭐 제일 아쉬운 거는 에너지가 너무 없어졌어. 드럼 칠 때. 지금 이거 태산을 넘어 이건 찬송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거든. 벌스 코러스 그게 다야. 그러니까 최소한 벌스랑 코러스는 느낌을 좀 달리 에너지를 더 붙여서 가야 되는데 그냥 라이드만 바꾼 느낌. 하이햇에서 라이드만 바꾼 느낌. 그러니까 코러스로 갔을 때는 너도 느낌 자체가 일단 더 올라가야 돼. 텐션이 올라가야 돼. 템포가 빨라지면 안 되겠지만 네.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다 그리고 필이 날 때도 너무 그냥 훑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. 하이햇에서 그냥 슬슬 건드리는 느낌. 이게 전자드럼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또렷하게 나오는 건데 어쿠스틱이라고 했으면 거의 지금 탐소리는 거의 안 들릴 판이야. 네. 더 많이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 돼. 그 뭔가 그것도 있어요. 실전이랑 연습할 때 실전일 때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해. 내가 준비한 걸 내가 하면 돼.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없어요. 이 방의 기운이 좀 그래? 기가 눌리는 살짝? 방을 옮겨야 되나? 이 방만 들어오면 다들 주눅 들어가지고. 하긴 뭐 근데 대표님도 아시지만 승아가 워낙에 또 실전. 그치 실전용이지 진짜. 내일은 당연히 뭐 훨씬 더 잘하긴 하겠지만. 그러니까. 좀 내일은 뭐 드럼이 조금 뭐 빨라지거나 처지거나 해도 다른 악기가 맞춰서 오니까 일단 드럼 기준으로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또 템포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. 여기 전주부터 한번 그럼 다시 파악을 좀 해보자. 전주가 굉장히 힘차게 나갔잖아. 그러면은 지금 전주 다음에 이제 벌스 원이야. 어디가 더 세야 돼? 전주. 그지? 그런 느낌을 표현이 돼야 돼, 너가. 알고만 있지 말고 알고 있는 건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줘야지. 그 전주에 나오는 섹션은 파악했어? 따따따따따따따따. 역시 천재. 그럼 지금 요 섹션을 음표로 바로 그려놓을 수 있어? 너 라이브 다시 보기 안 봤지? 음표로 그려놓으면 되게 편해. 요 전주 같은 경우 딱 맞춰야 되는 섹션만 그것만 그려놓으면 되잖아. 굳이 드럼 악보를 다 그릴 필요도 없지만 그럼 다음에 할 때도 그것도 참고해서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. 그때만 할 때마다 계속 뭐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카피하지 말고 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음표를 잘 그려야 돼.
저 승아도 아마 13화 차부터 아마 그 음표 공부를 우리가 시작했을 거야. 승아도 멤버십이니까 다시 보기로 음표 공부를 차곡차곡 하라고. 이제 갑자기 내가 뭔가 딱 듣고 이거 악보에 그려봐 이렇게 할 거니까 노트도 꼭 준비하고. 죄송. 아니 근데 뭐. 아,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어요. 그래? 네. 아무튼 전주는 지금 좀 아까 했던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올라가야 돼. 네.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를 몸으로 표현하려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봐. 어떻게 가야 되겠어? 세게.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. 그러니까 세게 강한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. 네. 강한 소리 내려면 내가 항상 세 가지 생각했잖아. 크게. 생각하고 얘기해. 너 배웠던 애야. 어? 강한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라. 어. 첫 번째. 제가 방송 끄고 지금. 첫 번째 일단 높이가 올라가야 돼. 네. 그지? 높이를 올라가려면 일단은 큰 근육을 써서 팔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겠지. 네. 킥 같은 경우도 다리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. 네. 발목으로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. 그 첫 번째 높이. 두 번째 뭐야? 속도. 올라간 높이에서 속도가 안 붙은 상태로 내려오면은 강한 소리 못 내지. 속도가 붙어야 돼. 네. 여기 요 작용에서 이제 나오는 게 손목 스냅인 거고. 네. 세 번째는 잡자. 잡자. 홀딩이라고 홀딩. 그거를 세 가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킥도 똑같아 적용되는 건.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전주 한번 다시 가보자. 할렐루야. 제가 손뼉 치며 우리의 기쁨의 유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. 세상을 넘어 내가 플로우탐 저 후프에다가 그 윈드차임을 심어놨거든. 아 갑자기 요정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어. 그죠? 전주 끝나고 벌스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일부러 난 한 줄 알았어. 저 노린 줄 알았어요. 이거 노린 거면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거. 죄송합니다. 너 원래 알고 있었어? 저기 후프에 알고 있었는데,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타임에서 이걸 칠 줄은 몰랐어. 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. 와, 나쁘지 않았어. 대박. 깜짝 놀랐네. 근데 아까보다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렇게 타점이 흔들린지. 아까 했던 것보단 훨씬 좋았어. 일단은 훨씬 진짜. 이제 타점만 좀만 더 신경 쓰고 그나마 지금 윈드 차임 나와서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야. 이게 탬버린 나왔으면 아 전에 한번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. 대표님 저기 하시다가 내가 구프마다 다 심어놨거든. 1번에는 스플래시야. 이건 난 이거 나왔으면 그치 산통 깨는 거지 이렇게 되면. 지금 느낌 좋았어. 다시 한번 가봅시다. 손뼉치며 우리의 기쁨의 유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. 세상을 넘어 헝록에 가도 잘했는데 한 가지만 으딴딴딴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볼스 넘어가잖아. 네. 근데 으딴딴딴딴에서 가장 악센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악센트겠지. 근데 그 부분 악센트를 더 확실하게 처리하려면은 나머지 지금 스네어랑 플로어탄 구조로 으딴딴딴 갔잖아. 마지막 음표만 스네어 플랩으로 빡 잡는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지.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. 네. 한 번만 다시.